네. 시작을 방 구석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일단 여기 집의 단점부터 하면 위치가 언덕이 제 숨차는 소리 들리죠? 언덕이 조금 있고 골목이 조금 있어요. 포도몰, 신림역에서 포도몰 뒤쪽이고요. 걸어서 10분은 걸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위치면 잘 안 와요. 그냥 역에서 언덕 없는 곳에 어떻게든 원하는 집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신축 첫 입주에 딱 봐도 방도 큽니다. 3m 50 나오고요. 요 에어컨에서 여기까지가 3m 50이 나오고 요 벽에서 저기까지가 4m 30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튀어나온 공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격이 지금 565만원 그리고 1000만원당 여기는 월세 5만원씩 다운 해주신다고 합니다. 565 그러면은 1000에는 60이 되겠죠. 아니지 1500에 60이 되겠죠. 1500에 60 1000만원당 5만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증금 총 5000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신축이다 보니까 월 10만원씩 다운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역에서 멀기도 하고 언덕도 조금 있지만 엄청 가파른 언덕이 쭉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언덕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방이 넓고 되게 만약에 이게 신림역에서 언덕 없는 지역으로 10분 거리 나왔으면 아마 500에 한 80 정도는 될 겁니다. 신축 첫 입주다 보니까. 그래서 좀 월세 한 이 정도에 나는 신축급을 원한다. 좀 멀더라도 뭐 그러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서 오랜만에 차를 끌고 골목길을 한번 올라가 봤네요. 그렇기 때문에 2000에 10만원씩 다운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2500에 55가 되겠네. 2500에 55, 4500에 45 그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딱 이런 영상만 보면 제가 앞으로 이제 조금 언덕이 있거나 좀 그렇다 하더라도 집이 이렇게 되게 좀 이쁘고 넓고 깔끔하고 이런 좀 있으면 언덕이 좀 가끔 이제 언덕이 있더라도 역에서 좀 멀더라도 괜찮은 집을 보시는 분이 있어서 물론 역 10분 거리 위주로 갈 거긴 하지만 가끔 이런 집 있으면 이제 올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